그리고 네가 내 눈에 눈독 들이는 꼴은 못 보니까 죽으나 사나 회사에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네가 남자니까 나한테 큰 버팀목이 돼주긴 해야 돼. 네가 돈도 몇 푼 못 벌긴 하지만 말이야. 오늘은 나는 솔로 17기 옥순이 결국 커플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나라에서 옥순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눈물을 보이고 한번 쏟아진 눈물을 좀처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방으로 돌아온 옥순은 조용히 생각에 빠지지만 양볼에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뒤이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옥순은 제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연애가 이렇게 힘든가 라고 토로하는데요. 마성녀 17기 옥순을 오열하게 만든 솔로나라 17번지의 돌발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옥순은 90년생이며 33살입니다. 고운 외모와는 다르게 그녀의 직업은 매우 독특했는데 옥순은 세종시 마을에서 흑염소 목장을 운영하고 흑염소 진액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옥순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흑염소의 등장인데요. 옥순의 흑염소 사업은 규모가 상당하며 진액을 제조하는 공장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30년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옥순은 집성촌에 거주하며 육촌 대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등 가족들과도 돈독한 사이를 자랑했습니다. 옥순이 자기소개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토익 만점 스펙을 밝혔는데요. 제작진과의 인터뷰는 무려 2년 전의 인터뷰로서 17기 옥순은 제작진이 갈고 갈아 내놓은 비장의 카드입니다. 다만 옥순 본인과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옥순은 첫인상 0표를 획득해 세상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게 될 것 같은데 스마트한 분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유분방한 느낌이 들어 거리감이 듭니다. 안정적인 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기본적으로 모순이 깔려있고 그게 옥순이 아무런 소득 없이 솔로나라에서 나가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이해가 됩니다. 옥순 기업의 연매출은 800억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네가 여유롭게 노는 꼴은 못 보겠어. 그러니 너가 회사를 성실하게 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내 눈에 눈독 들이는 꼴은 못 보니까 죽으나 사나 회사에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네가 남자니까 나한테 큰 버팀목이 돼주긴 해야 돼. 네가 돈도 몇 푼 못 벌긴 하지만 말이야. 제 감으로는 그나마 분홍머리 의사 광수가 옥순과 여러 면에서 잘 맞긴 할 것 같은데 옥순이 밝혔듯이 광수의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가 옥순이 볼 때 꼴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기에 존재할 영식이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꼴 것 같은 제비. 그래서 저는 옥순이가 혼자 솔로 나라를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